제가 3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뚜둥. 짠. 오, 이 제품 진짜 좀 스포티한 느낌이네요. 네,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 트렌드가 약간 페미닌한 요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스포츠 브라에도 이런 여성스러운 디테일들이 가미가 됐는데 뭐 얇은 스트랩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로고 밴드인데도 화이트 로고 밴드 뭔가 볼드한 컬러풀한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을 상징하는 화이트 로고 밴드 이거 보시면 혹시 어디 뭐가 생각나나요? C 어쩌고 하는 그 브랜드 아 네. 그렇죠 그 브랜드에서 가장 뭐 처음 시도를 했다라고 아~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쪽에서도 사실 이런 밴드는 남자들 드로즈 팬티에 주로 있는 그런 그렇죠. 네. 근데 뭐 남자 드로즈 팬티를 상상하면 뭔가 볼드한 밴드라든지 두꺼운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컬러가 조금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네. 그래서 이 화이트 로고 밴드는 사실상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로고 밴드거든요. 캐주얼만 할 수 있는 이 스포츠 브라에 뭔가 이런 여성스러움의 네. 디테일을 더한 거. 아, 내가 그냥 밖에다가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밖에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. 아 그냥 저는 란젤은 다 좋습니다. 근데 뭐 네. 이거는 운동할 때 입으실 수 있으니까 네. 그냥 스포츠 브라 입고 레깅스 네. 입고 뭐 정말 여기에도 네. 입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이 띠도 두꺼워가지고 되게 편할 거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어깨끈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깨끈이 두껍게 장착이 되면서 사실 힘있게 잡아주는 게 네. 포인트예요. 특히나 네. 우현 씨처럼 네. 네, 가슴이 아주 글래머러스한 네. 분들은.